유튜버 7인과 함께 어쩌다 유튜버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원고 집필을 끝내고 함께 자리에 모였는데요. 기농 15년 차 농업인 유튜버 솔바이 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훈타민입니다. 푸드 앤 키친 유튜버 환희주방입니다. 피키피디, 피키마마, 피키트래블러 세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피키마마입니다. 캠핑 아웃도어 유튜버 호캠프입니다. 전원주택 건축 전문 유튜버 가온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과 정원을 가꾸는 리빙 유튜버 호박네 하우스입니다. 진두지휘해 주신 회님의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 유튜버 호캠프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막내로서 출판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아서 기획을 했는데요. 각자 어쩌다가 유튜버가 되었는지부터 지금의 채널까지 성장하는데 이야기, 노하우들을 각자의 스타일대로 책에 담아봤어요. 전혀 다른 성향이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건 벌써 한 4개월, 5개월째 되는 것 같아요. 어렵게 어렵게 마무리해서 지금 이제 곧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야기는 곧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온파님 힐링하우스 채널은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지식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전원주택과 그 범위를 넘어서 전체적인 집짓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소개드리고 있는 건축 관련된 정보는 사실 저도 그러니까 건축 알지 못하는 남자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컨텐츠라는 거는 이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컨텐츠, 뭐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식주 안에서 저희가 늘상 경험하는 그런 컨텐츠 중에 내가 조금 더그 안에 몰입해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같이 공유해주면 그거 자체로 충분히 유튜브 소재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40대 초반에 조금 남들보다 일찍 결정을 해서 귀촌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귀촌한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네요. 우리가 늘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유튜브 콘텐츠는 진정성이 생명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전원주택 건축 관련된 정보를 공유드리다 보니까 전원주택은 저희 삶의 터전인 말 그대로 가족의 모습이 담기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보여드리기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현장도 다니지만 종종 저희가 그 전원주택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들 그리고 가온망과 같이 제2의 제3의 보금자리를 저희가 또 짓는다면 뭐 그런 가정을 하고 또 같이 가서 가온맘의 여자로서 주부로서의 새로운 건축 관련된 걸 보는 그런 느낌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서 그 진정성을 담아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에 대한 얘기도 진정성과 한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 유튜버고요. 이제 구독자가 60만 오늘 유튜버로서 60만 된다고. 이제 왜 59만. 오늘 일단 저는 꾸준함 뭐 일주일에 한 최소한 한 3개 정도의 영상을 갖다가 업로드 시키는 거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뭐 유튜버는 이제 정보를 주는 거니까 정보를 주면서도 구독자들이 공감 갈 만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꾸준히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쇼핑도 정말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네. 뭐 어떤 걸 다루고 뭐 저희 계세요?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이제 판매를 하지만 주변에 농사 지면서 이제 귀농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는 잘 지었는데 판매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를 해가지고 판매도 해주고 뭐 어쨌든 저도 정말 어려웠던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농업의 유통을 좀더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해야죠. 왜냐면 이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된다려면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사람들하고 친근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얻고 농사 관련된 거를 제 농장에서 하는 것도 또 괜찮지만 직접 다른 농장이 다르면 예를 들어 사과 농장이 다르면 사과 농장에 직접 가서 현물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것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오골계도. 아, 오골계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네, 다 현재가 산 거예요. 오골계가 몇 마리 팔렸다고 그랬죠? 1,000마리 이상 나갔었죠. 네, 초복 때 삼계탕을 저희가 오골계 삼계탕은 사실 접하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한 1,000마리 이상 판매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판매했죠. 여러분 유튜브 쇼핑 유튜브 커머스 라이브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우리 1위 60만 농튜버가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원래 여행사 대표님 사장이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다시 유튜버가 되었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저는 가장 눈에 띈 게 호캠프 정모였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유튜브 채널의 변화나 개인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캠핑 관련된 브랜드 대표님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홍보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만 비춰지는 거 말고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오신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행사를 좀 정식적으로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호캠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3회를 했고요. 올 가을에 이제 4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찐팬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딱 드렸을 때 호캠프? 아, 캠핑 행사 크게 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의 새로운 특징, 색깔도 생기고 온라인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을 나누니까 더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지어 첫 번째 방송을 찍게 된 것도 저희 호캠프 페스티벌 첫 번째 정모를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어요. SBS에서. 그래서 방송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방송 출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캠핑 관련된 커뮤니티 앱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이 출시가 되면 앱에서도 또 저희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서 앱과 같이 해서 유튜브 채널을 성장해 갈 건데 캠핑장 정보를 공유하는 앱이거든요. 구독자, 시청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캠퍼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채널을 키워가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작은 채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법, 노하우를 담았다고 들었는데요. 분명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내 채널을 판매를 할 수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초대를 받아서 런던과 싱가포르, 이번에는 인도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유튜브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는 사람으로서 세로로 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커머스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셀러로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의 그런 영역을 바라보지 마시고 유튜버로 나의 스토리를 판매한다, 이 제품과 접목해서 판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단순 제품의 그런 스펙을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제품의 스토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더 시청자 팬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팔 때 내 스토리를 연결지어서 판매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새로 영상으로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많이 판매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한번 달려주시면 이 성과가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아, 내가 정말 이걸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달려보시죠. 네. 환희님은 제가 아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들을 정말 활발하게 받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데 그렇게 광고주들의 선택을 받는 어떤 비결이라면? 예를 들어서 쿠킹을 하다가 10초를 보여줘서 이 10초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이 광고다. 노골적이잖아요. 또 제 경우는 포커스 무빙 이런 거 많이 써요. 자연스럽게 이제 포커스가 이동하면서 시초병을 하고 그리고 이게 끝내주게 좋아요라는 말보다는 시초병을 들어서 시초를 줄었을 때 이제 ASMR처럼 소리를 넣는다거나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영상을 많이 나는. 예. 그래서 아, 이 요리는 식초가 포인트다. 아, 더 맛있다. 맛있을 것 같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 영상에 그게 부족했었네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환희님의 개인 공방 겸 스튜디오인데요. 이걸 새로 오픈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스튜디오를 오픈한 그런 계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튜버라는 거는 연예인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냥 스타죠. 일반적인 이제 메이저 미디어에 있는 배우나 탤런트들은 에이전시가 있고 에이전시에 광고로 따오고 이런 식으로 다 운영되는데, 유튜버들은 거의 다 모든 걸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니저도 해야 되고 배우나 탤런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자기 스타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반만은 그런 스타적인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은 본인이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스타지만 반은 어느 정도 사업가던가 아니면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그런 사업가의 공간이라고. 그렇죠. 예, 사업가죠. 공간에. 일단은 유튜버라던가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촬영 공간으로 대관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서 음식 관련 뭐 식문화나 여러 가지 음식 얘기, 그거를 연동해서 오프라인 소셜 모임 같은 걸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또 정말 채널을 운영하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 고민의 짐을 좀 덜어드리고자 저도 어쩌다 유튜버 책 집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 여러분들께 꼭 힘이 되어드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이 되시면 저한테 나중에 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사랑이 좀 고파가지고.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나라, 그 다음에 현지 뭔가 문화라든지 또 그 외국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신 그 니즈,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훈타민 채널에서는 또 외국어 자막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언어 자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어느 국가, 어느 권역에서 오시든 간에 거의 제 영상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요 점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그 외국어 자막을 많이 두면,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더라도 이 채널을 영상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오히려 노출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면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조회수가 엄청 널뛰기에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법은 정말 뭐 단순합니다. 어떤 뭐 한국이든 아니면 어떤 타겟 국가든 한쪽에 최소 한 군데 이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상이 더 노출되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의 영상만 봐도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또 역으로 한국에서도 노출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또 카자흐스탄 영상 같은 경우는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 영상을 불법적으로 퍼간 사람이 한 편당 조회수를 140만씩 뽑아서 역으로 제가 또 반대로 스타가 되는 바람에 틱톡에서 떠서 지금 제 채널로 역으로 넘어오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채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 채널 속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맞는가, 아무리 뭐 잘 표현을 하고 또 자막을 많이 단다고 해서 언어적인 장벽을 아직은 극복을 완전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뭐 한국인이시잖아요. 한국에서 먼저 뜨세요. 그게 제일 최고고요. 아니면 뭐 내가 영어, 난 미국에서 뜰 거야. 난 스페인어를 잘하는데 멕시코에서 뜰 거야. 그렇게 국가를 정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뜨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 카테고리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하시고 한 군데 나라에서라도 먼저 뜨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 채널에 대한 고민 해소부터 내가 비즈니스 채널을 되기까지의 그 걸음마 또는 보행기, 그리고 직립보행에서 육상선수가 되기까지 그 과정들이 이 책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한 챕터를 꼽기는 쉽진 않다. 다만 오히려 그 아픈 손톱이라고 하죠. 뭐 하나 꼽자면 오히려 훈타민 채널의 명감 챕터가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민을 극복하고 또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좀 부끄러운 면도 보일 줄 알아야 되고, 뭐 저는 조회수 문제라든지 뭐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되게 민감하고 부끄러운 내용까지 책에 담았어요. 그만큼 저도 솔직하게 집필을 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내 어려움이나 약점과 직면을 해야만 성장하실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유튜버로서의 그 경쟁력을 쌓으려면 중요한 자세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버를 선택한 것도 어쩌면 이 도전정신 하나로 선택한 거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많은 제안들이 와요. 그 중에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고민만 하다가 실제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한테 맞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해보는 것, 도전 정신이 뛰어난 분들이 다들 성공하더라고요. 그걸 잊지 않으면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년 분들,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년 분들이 유튜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콘텐츠가 잘 나갈까, 아니면 어떤 걸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걸 모든 걸 다 제외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동안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힘도 생기고 또 그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년들이 유튜버를 선택한다면 꼭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해도 지겹지 않은 그 무언가를 꼭 찾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7명 유튜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선배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한창 채널을 성장할 때는 이렇게 슬럼프가 오거나 더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선배들이 없었거든요. 저희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채널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수익 때문인데요. 채널이 적어도, 구독자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바로 시작하기보다 이 책을 읽고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좋을지 그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기를 끌어서 떡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인기를 해서 내가 아닌 게 되어버린다면 언젠가 이게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책에는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게 쓰여 있습니다. 유튜버 10분이 계시다면 10분 모두의 고민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 9분의 고민을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고민의 짐을 덜어드리는 멋진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 책은 그 고민하시는 분들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튜버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일 겁니다. 늘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쩌다 유튜버를 보면서 친구가 생겼다, 크루가 생겼다, 뭔가 유튜브 친구를 내 곁에 두고 싶다면 어쩌다 유튜버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뵐게요. 유튜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